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오늘도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계속 방향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매수 계속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천억 원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어제 목표 주가가 상향됐던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연했던 김도준 전문가의 관련 종목도 수익을 내는 모습이었죠. 오늘 출연자인 이분도 자율주행 테마에 주목해보자고 하시네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가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우,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일이 되면은 방송국으로 오면서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시는 거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포인트들 정확하게 하나씩 잡아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했던 오전 브리프 내용이에요.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유가의 상승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부진과 함께 CPI 경계감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애플 또한 무언가 조금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단기 조정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앞두고 유가의 흐름을 주목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익 실현 위해서 좀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PI가 하락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민감한 흐름이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들이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 변동성이 좀 심한 거죠. 원유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하락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는 상승을 하고 한 가지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과연 어떠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외인들의 이탈이 보여졌던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외인들이 왜 올라가는지 왜 나가는지 그죠?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와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외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탈을 해요. 무언가를 예측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 무언가 숨겨져 있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자율주행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슈퍼컴 자율주행 AI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예요? 주가가 가다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오는 이슈에다가 엮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상한 종목들은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수상한데 하고 나서 딱 자리 깔고서 딱 앉아 있잖아요. 갑자기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뉴스를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늦은 타이밍이에요. 나오기 전에 미리 수상한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서부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어제까지의 차트예요.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제가 미리 다 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느라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헷갈리실까 봐 미리 좀 그어왔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길게. 그죠? 길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추세를 많이 그어보셔라. 추세선을 많이 그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선을 많이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여요. 그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줬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줬더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를 맞아가면서 추세선만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추세에서는 별표를 하나 딱 해놔야 되고요. 고점에서 고점과 이어지는 우하향 추세를 딱 그어봤더니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추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뚫으려고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뚫지를 못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자, 저항선이 있어요. 주가가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응집이 된다. 해서 강한 상승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도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 응집, 즉 이평선이 모이면서 응집이 되어 있던 자리에서 강한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단에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확인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방송 나오기 전에 차트 캡처해서 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상단에서의 흐름들에 대해서 딱 체크를 하실 때 저점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라인을 쫙 한번 그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야, 니네들 말이야. 요 자리만 오면은 지지를 받고, 요 자리만 오면은 지지를 받고, 요러한 자리들만 왔을 때 얘네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예. 네.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대기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된다. 해서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매매를 해보셔라. 아시겠죠? 처음서부터 누가 천만 원, 오천만 원씩 합니까? 한 주씩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지를 받은 라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거래량. 이 부분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으로는 계속적으로 수급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공략해봐야 되겠죠. 추세 그어봤죠. 지지선 확인했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거래량 다 체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기. 아, 삼성전기. 네,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들어가는 모양새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죠.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료 관련주를 할 때 한타, 뭐 팜스토리, 대한제 다 비슷하게 만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차트가 조금 전에 보셨던 하이비전과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놓고 저점에서 저점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그어봤더니 어때요?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이 있죠. 뭐예요?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주면서 물량대를 테스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갭 상승했을 때 여러분 우리 공부했어요. 갭 상승했을 때 8% 상승, 12% 상승, 18% 상승했을 때 각각의 대응 전략이 달랐죠. 그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다릅니다. 갭으로 딱 상승을 했다. 오늘 장 시작에 예상치 결과 딱 보고 나서 갭 상승을 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공부한 대로 갭 대응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이러한 것들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우리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 안 당하잖아요. 딱 기준대로 딱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지금 갭으로 띄워놓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세력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갭 상승이에요. 물량 보세요. 테스트한 게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했는데 아래에서 두 바닥, 즉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우하향 추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며칠째인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의 시초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5일선에서 현재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저점을 이렇게 5일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다 없다? 개인이 절대 못한다. 상승에서 여기에서 소화됐던 물량들 가지고 눌러봤는데 물량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공부한 사람들이 좀 있던 것이죠. 뭐예요? 요 라인을 이탈을 하니까 여기에서 손절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사무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더 눌러봐, 더 눌러봐. 물량 나오네. 눌러봐, 눌러봐.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확인사살, 갭으로 띄워서 다시 한번 차비 주면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혼자서. 아시겠죠?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맞죠? 오늘 오전에 방송 나오기 전에 장 시작 전에 대응한 종목 뭐였습니까? 두산 이우비였죠. 매수가 얼마였어요? 11만 3,500원이었나요? 네. 그 아래 5일선에다 제가 대기 매수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수익 났죠. 방송 오기 전에 수익 나고 수익 내드리고 왔습니다. 몇 프로? 한 5에서 한 7% 정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최소. 그죠? 그만큼 오전에 예상 체결가를 확인하고 나서 밑에다가 대기 걸어놓으세요. 남들 다 시초가 따라 들어갈 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차트 매니저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걸어놓고 나서 기다리시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 못 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저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 거, 추, 매 딱 보고 나서 제가 어제서부터 말씀드렸죠. 두산 이후비 오고 수상한데요. 여러분 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공략을 한 거예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3기 EV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제 막 그렇게 흔들고 오늘도 장전에 엄청나게 지금 장 초반에 막 흔들어가지고 급등 나오고 막 했죠. 샘표식품 마찬가지고요. 이거 갖다가 대입하면요.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셔라.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오케이? 꼭 여러분들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거 추매에 대한 기준을 딱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뭐가 되냐면 이 내울매매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직관적인 매매 기법에 선을 세 가지만 그으면 끝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있잖아. 네. 나는 매매 기법을 있잖아. 한 10개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아 내가 그래야지 주식이 좀 할 만할 것 같아. 아니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할 줄 아시면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부업으로, 재테크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우위에 서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종토방 안 들어가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노란 톡방 입장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 자, 아, 명언을 가지고 왔네요. 오늘도, 예, 차트 매니저 아주, 예, 열심히 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죠?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 할란 칼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자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5억, 10억 정말 그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실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오셔서 공부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사부님이 지금 여러분들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제도 엄청 수익 많이 냈습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 살펴봤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삼성전기 추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으니 급등이 나오는지 계속 눈여겨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통신비용 없이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나가고 있는 게 바로 QR코드고요. 이 QR코드 스캔 잘 하시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의 기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유념하셔야 될 점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참여코드라고 하는데요. 참여코드는 언제나 7788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시간에 스캔하셔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QR코드를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이때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을 보내주셔야 인식을 해서 답장으로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이고요. 이 경우에는 통신비용 100원이 후에 따로 청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수신되는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셔야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명언을 들고 오셨는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 최선을 다해서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집중하셔서 이정혁 매니저의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계속 이어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그 아나운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분이 하셨잖아요. 예, 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다음서부터는 그 자리 계속 지켜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진단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 시장에는요 정말 실력이 좋은 전문가들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매일같이 공부를 합니다. TV를 안 켜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드라마요? 모릅니다. 요즘 최신곡이요? 몰라요. 네, 그냥 오로지 그러한 어떤 네,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왜 그러냐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처럼 똑똑하거나 공부를 매우 잘했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성향을 반드시 진단을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어디죠? 이 영어학원, 아이들 영어학원 보낼 때 저는 뭐 한 번도 안 보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레벨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회화 학원을 딱 보낼 때 그 원어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본인에 대한 장기적인 성향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대해서 내 성향을 판단을 해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함께 히든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어요? 한국석유였어요. 바로 급등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이다. 그럼 공부한 대로 5%, 7%, 10% 해서 수익 챙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기적이다. 분명히 연말까지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성향들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셔 갖고 막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 먼저 하세요. 공부. 본인이 어떠한 성향인지 반드시 공부 꼭 하고 좀 이렇게 매매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저요? 대단한 거 없어요. 매매 기법? 아유, 뭐 기법입니까? 참기술에 불과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저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노란톡방 딱 들어오시자마자 인사도 없이요. 저 그거 지표주세요. 안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드려요. 공부하시고 인사하시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죠. 예, 뭐 사부님, 뭐 매니저님, 뭐 전문가님 우리 함께 화이팅하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지. 들어오시자마자 이거 주세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예요? 의지만 가지고 오셔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수강료는 제가 다 납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공부하실 분들. 자, 그러면 우리 오전에 매매했던 종목 두산. 네, 두산 이후비였어요. 자, 얘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랫단에다가 11만 3,300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매수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대기 그 금액대 근처에다가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 예. 네. 어땠어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근데 쭉 내려오죠.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체결이 되고 나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랫라인 저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저가가 저희들 매수가였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오기 전에 봤을 때가 가장 저가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된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걸어놓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방법만 공부를 한 번만 딱 해놓으시면 뭐예요? 단타 가능하겠죠. 단타. 그죠? 그리고 중장기 가능하겠죠. 단기 스윙도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분할 매수, 대기 매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좀 바래요.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가지고 대기 매수를 거느냐? 아니죠. 우리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주말 방송에서는 제가 요약된 걸로 쫙 안내해드리죠.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열면 키움 현재가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주식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한번 딸깍 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현재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 유통수에 대해서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공략을 하려고 딱 봤더니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체크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어디에서?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대기 매수 딱 걸어놓고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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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체결되고 나면 바로 수익. 맞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기본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옵니다. 이 탭에다가 클릭을 딱 하시면요. 여기에 유통 주식수라고 표현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 화살표를 딱 누르면 이 유통 주식수가 내 차트 틀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용 누르고 확인.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키움 현재가 창 안 보셔도 되겠죠. 그 거래량만 보시기 위해서 그 창을 연다라고 하면, 그죠? 그 얼마만큼 여러분도 혼자서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매니저, 네. 아, 내가 말이야. 고개를 들거라. 거기에다가 지뢰를 깔아라 해가지고 내가 촥 해서 매수가 됐어. 근데 이거 어디에다가 매도해야 되는 거야?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되겠어? 예. 네.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춤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항값을, 목표값을 정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왜? 제일 아까운 게 그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10%에서 딱 매도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막 20%, 25% 막 그냥 예, 계속 상승해서 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자리를 내가 왜 못 찾아냈지? 그거에 대해서 복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딱 매매를 해서 매수를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동 매도를 반드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시면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익 실현의 체크, 그죠? 기준가 대비 몇 프로인지 또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장가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한 수량의 100%만 할 건지 절반만 할 건지 3분의 1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 추가 딱 누르면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90일이에요. 90일.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은 고향을 내려가시던 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좀 주무시던 어때요? 주가가 내가 설정해 놓은 금액에 딱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도가 딱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수익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세력들도 쓰는데 왜 여러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냐고요. 왜 내가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매니저. 네. 나는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해? MTS에도 있어요. 네. 뭐예요?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요.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 있어요. 자동 감시 주문 딱 클릭해갖고 내가 원하는 거 잔고 따다다닥 누르고 내가 똑같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해놓으시면요. 얘도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증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왜 활용 안 하시냐고요? 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매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 어느 곳을 가셔도요. 종목을 추천 또는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좋아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나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있기는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밥그릇이거든요. 자기 밥그릇이에요. 그거를 그냥 알려준다고요? 좀 아는 곳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스 좀 주세요. 가서 저도 좀 배우게. 여러분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큰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따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좀 이 방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다가 천천히 같이 매매에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만 되면 이정혁 전문가를 참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고지를 하기 전부터도 입장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모난 QR코드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촬영하듯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완료가 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노란색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곧바로 참여코드 입력하고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이미 차트 매니저가 전액 납부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방이고요. 참여 코드 7788 변하지 않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 이정혁이라는 키워드를 인식해서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신된 메시지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 7788 참여 코드 입력하신 후에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통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자동 매도 거래량 확인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내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종목 사례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메이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 때에도 공지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에 오시게 되면 네올매매뿐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홍대에서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 오셨죠? 그 네올룸의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고 시간이 막 3, 4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께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은 꼭 외워두셔라 라고 해서 제가 강조한 게 이거 춤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 매집 기간? 에이,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아니, 저거 뭐예요? 자동차, 제네시스, 벤츠, BMW 좋은 거 다 알아요. 그죠? 아, 나 그거 좋은 거 알아. 근데 내 차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 거래량 추세 매집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다 풀려요. 다 풀려요. 매수, 매도, 뭐 어떻게 정리하는지, 추격은 몇 프로에 하는지, 물타기는 몇 프로에 하는지, 물타기는 몇 프로 해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물타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자기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매매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한 횟수로 한 4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이미 고수예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고수님들 무슨 종목 라인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고수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횟수로 4년 가까이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단타 공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네올매매요, 하단의 침수 구간만 딱 잡아놓으시잖아요. 요것만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그러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요. 야, 지금 관심 가져야 되겠네. 두 번째, 상단에 화살표가 딱 뜹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그렇죠. 홀딩이에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초심자분들.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하고 나서 추격하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매도 했고 이 네올매매가 적용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예요. 우리 항상 이거추매가 먼저예요. 그죠? 이거추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기준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잡아놓으시면 거래량 체크했죠. 우리 항공기 우리 기장님이 하듯이 거래량 체크, 이평선 체크, 뭐 체크, 뭐 체크. 다 체크했더니 어머. 저점이 확인되고 이평선들이 확인이 됐어요. 오케이. 자, 어느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찬 자리를 찾아라. 요 자리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갈 때 우리 추격하는 거 배웠죠? 몇 프로에 추격할? 몇 프로에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추격해야 돼? 이거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유니드 BT 플러스. 아, 이름이 좀 길어요. 자, 보시면 고점 확인, 그리고 거래량 확인, 이평선 확인, 추세 확인 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저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너무 쉽죠? 추세 라인. 너무 쉽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자리 나왔다라고 하면은 도전해봐야 되는, 한 주라도 도전해봐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자, 보시면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해요. 여기 안 찼죠? 여기 이렇게 상승 나왔어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찬 자리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요런 자리 찾죠, 지금. 같이 찾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마찬가지예요. 물찬 자리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은
빠졌다가 숨을 쉬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또 여기 혼자 찼어요. 혼자 찼어요. 혼자 찼어요. 혼자 찼어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뭐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시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전쟁이 나도 안 한다. 예. 자기만의 기준. 타협하지 마시라 그랬죠.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예. 한 종목 더요, 여러분. 볼게요. 캠시스예요, 캠시스. 자, 여러분. 이제 지난번 오프라인에 오셨던 분들은요. 이런 거 딱 보면은 알려드렸죠. 그죠? 이런 거 장 끝날 때 몇 시예요? 3시, 오후 3시서부터 3시 20분까지 차트를 한 번씩 딱 보셔라. 전일 대비 등락률로 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 뜨면 뭐예요? 제가 두산 UB를 어떻게 찾아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찾는 거 제가 영상으로도 다 녹화해서 보여드렸죠. 이런 거는요, 나오면요, 도전해봐야 돼요, 도전. 자, 아무튼,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근데 여기가 저점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 거를 찾아보자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어머, 올라갔네? 올라갔는데 여기서 우리 배운 거 뭐예요? 갭 대응 방법 배웠죠. 몇 프로 떴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8%, 12%, 16% 이런 식의 갭 대응을 했을 때 각각의 이 정도의 갭을 상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공부한단 말이죠. 맞죠? 대응해야죠. 그럼 수익 챙겼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 캔들 떴으니까 바로 기준 캔들 잡아갖고 또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 캠시스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국가고시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얼텍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해서 왔네요. 네. 저점 확인, 거래량 확인, 추세 확인. 그죠? 이, 거, 추, 매. 어우, 요거 네 가지만 딱 대입해서.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자동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어머어머어머 내려왔네. 물찬 자리까지 계류율이 얼마 안 되네. 뭐예요? 추격자리. 올리패스 그렇게 했죠. 더코디 그렇게 했죠. 뷰노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체계에서 본다고 이게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요 수치 하나하나씩 다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손절을 하면서 찾아낸 이 수치인지 아세요? 예. 네. 제가요, 일을 정말 바득바득 깔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점이다! 라고 해갖고 매수했더니 더 빠져. 손절하고 났더니 한 이틀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매번.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소중한 자산을 다 날려보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머, 내가 미쳤구나. 감으로 매매하고 있었구나. 나만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추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 정말 우리 김 사부님 아시죠? 네,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장전서부터 오늘의 관심 종목, 히든 종목 해갖고 계속 매매 이어가죠. 거기에다가 개별 종목 대응 영상을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려요.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제가 사실 변명 같지만 정말 바빴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자, 해서 영상 제공 따로 해드리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오프라인 학습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거 더하기 빼기 내올매매 이거 차트 설정서부터 찾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 알려드려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하고 다 가셨거든요. 여러분들께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만 모십니다. 그리고 일정 인원만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저희가 세 번째로 새로 만든 방이어서 아직까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얼른 이렇게 적을 때 들어오셔서 이정혁 매니저한테 눈도장도 쾅쾅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는 방법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지 못하시니까요. 얼른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여기 QR코드를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인식이 되면은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노란 링크가 뜰 건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링크 메시지로 직접 전송해 드리니까요. 이때도 마찬가지 7788 참여 코드는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앞서서 자율주행 관련주 볼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함께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차트 매니저는 왜 관심을 가졌을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링크 제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업적인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왜? 너희들 거래량 왜? 야, 너희들 추세 왜? 야, 너희들 실적에 대비해서 왜? 이 물음표가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차트는 어떻게? 길게. 아시겠죠? 최대한 길게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치즈만 이렇게 길게 드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차트도 길게 보세요. 자, 그러면 고점 라인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장기 추세를 한번 그어보고요. 단기 추세도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아직 장기 추세는 뚫지를 못했고 단기 추세는 뚫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때요? 뚫었어요. 맞죠? 뚫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추세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이거 시장가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요 때려요. 아이고 땅 때려요. 예, 안 됩니다. 추세를 딱 올려버린 거예요. 예, 누군가의 도움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춤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거래량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아니 왜? 아니 니네들 왜 여기에서 이런 역대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모아서 해먹었구나. 그런데 모은 위치하고 해먹은 자리에 보면은 어때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이렇게 해먹습니까? 맞죠? 세력들도요 여러분, 자기네들 자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오는데 은행권에서 대출 안 받아요. 예, 사채업자는 다 빌려옵니다. 이자가 무지무지해요. 그래서 이자 내는 캔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부했죠. 쫀지봉이라고 해요. 그 쫀지봉만 찾아내도요, 여러분. 어머, 얘네들 이자 내고 있네. 조만간에 이자 낼 때 왔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15% 뭐 17%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운영한 날짜를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가서 6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서 계속 요 라인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어머. 아니, 이렇게 꼬리를 다르면서 이 꼬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따로 한번 공부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딱 보면 뭐예요? 구세력이에요. 저점 라인들을 딱 말아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거래량 체크. 추세선 체크. 그죠? 요 아래에 있는 저점 라인 체크. 근데 여기 요 라인 있죠, 여러분? 요 라인.
가장 밑에 있는 요 라인이 어때요? 우리한테는 오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 딱 메고 나 이 라인에서 몇 호가 빠지면은 아쉽지만 손절하겠어. 나만의 대응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요 중간 라인, 2차 매수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올라갈 때는. 아니 굳이 다른 사람들 5,500원, 6,000원 주고 산 거를 내가 왜 7,000원을 주고 삽니까? 그죠?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 호랑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그 호랑이가 언제 나를 뒤를 싹 돌아보면서 잡아먹을지 몰라요. 아시겠죠?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확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해서 온 화면이에요. 보시면 이거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얘네들이 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자리를 얘네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240일 이평이 딱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죠. 조금 전에 차트 길게 봤을 때 위에서 하락을 해서 6월 달서부터 240일 이평을 얘네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평선 공부한 거예요. 어머. 이거 추매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대기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대기 매수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를요, 월봉을 딱 보시잖아요. 월봉을 딱 보시더라도 굉장히 수상해요. 아니, 밑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눌렀는데 거래량을 보시라고요. 도망 나갈 사람과 같았으면 여기서 다 도망 나왔어야죠. 그러면서 위로도 윗꼬리도 지금 딱 3개월째. 월봉에서는 여러분 캔들 3개만 봅니다. 저는요. 자, 앞에 있는 거래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수상한데? 너무 수상한데? 그리고 나서 저점 라인 딱 지켜내고 있죠. 아, 요거는 한번 내가 한번 공부 겸 한번 내가 한번 대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우리 링크 제니시스의 매수 포인트는 제품의 안정성, 업체의 사업이죠. 경쟁 우위에 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기대감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면서 유통수 대비 수상한 거래량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코닉스가 되겠습니다. 광전자 부품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흐름 똑같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무언가 하나의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요, 그냥 빵. 예. 그래서 추세 똑같이 다 그어왔고요. 너무나 이쁜 흐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때요? 추세를 뚫어준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요 자리 왜 지키고 있니? 요 자리. 자, 5일선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라고 할 때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 체크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대기 매수로 잡을 수가 있고, 1차 매수 구간과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저점 라인에서 추세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까지도 명확하게 잡히는 종목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상한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밑꼬리를 왜 이렇게 주냐고요? 밑꼬리를. 뺄 거면 훅하니 빼버리던가 20일 2평 올라와서 이격도 줄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던가 하지. 이렇게 밑꼬리를 왜 주냐고요? 그러면 벌써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잡히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정말 앞전에 있는 물량대 테스트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얘네들 수상한데? 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세코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세코닉스 영업이익의 증가 및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의 변화 및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추세선 근처에서의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 종목 세코닉스가 되겠습니다. 오픈방으로 오셔서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링크 제네시스와 세코닉스 공략의 포인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혁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머니키워드림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